이제 여름에 가볍게 느낌 잡으셨었는데, 이런 어떤 톤이라던가, 와인빛 또는 톤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제도 한번 되게 머스테프 저렴이잖아요. 근데 그 저렴한 그 머스테프 그 알이 그 맥 화이트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 그래서 맥 화이트 있으신 분들은 머스테프 가지고 그 알만 끼워 넣으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쵸. 우리 막 한 달에 막 3만원짜리 막 너무 많이 준비하시니까 조금 비용적인 절감 중에서 제가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는 톤이에요. 그래서 활용을 해서 그윽한 포인트로 몸에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앞머리 라인 기본이 세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팅이 들어가 있는데, 세팅하실 때 중요하실 점은요, 포인트를 살리고자 할 때는 바로 패팅으로 뜨시면 돼요. 바로 뜨셔서 만세 하시고 말면 돼요. 만세. 그래야 이게 각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세팅 노는요, 내가 떠났던 머리통에 딱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주고 말 수 있게끔 잡아주면 되고요. 이는 볼륨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풀림을 잡으려고 살렸기 때문에 카팅을 세로로 뜨는 거죠. 세로로, 가로로 뜨는 게 아니라 세로로. 롤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도로로로로 말아서 꽂으시면 뿌리가 나온다기 보다 좀 떨어졌을 때 컬링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웨이브바를 부시려고 하신다면 파팅을 세로 떨어주시면 되고, 볼륨을 잡으시려면 가로 떨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컬의 흐름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제가 세로 파팅을 떠서 웨이브를 살짝 만들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컬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머리가 이제 아까 했던 앞머리 파트만 떠서, 그죠? 픽셀의 방향을 사선으로 떠서, 아까 한 거 그대로 다 한 거예요. 모발 가지고 와서, 탑 포인트 라인에서 3페이지요. 그죠? 3페이지 들어가서, 보내기 2분의 1바퀴만 제끼시고 그대로 앞쪽으로 가지고 오게끔 흘러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그 라인이 그대로 홀로 잡힌다고 했죠. 그래서 딱히 포인트를 잡으실 건데요. 딱히 라인을 잡으실 때도 앞머리에 컷 처리를 살짝 해주시면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게 따져요. 그래서 앞머리의 흐름이 조금 더 잡히시면 약간 더 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 하실 스타일링은요, 뭐, 근데 뭐, 업스타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느낌을 낸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한 15분 정도의 공을 들여서 하실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기본 세팅과 앞머리의 흐름만 3cm 파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결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떤 업스타일이 들어가든지 간에 나쁘진 않아. 완전 좋진 않더라도. 한올한올 잡으면 완전 좋아지지만 또 오히려 너무 완전히 한올한올씩 잡아내다 보면 느낌이 조금 올드해진 느낌이 있죠. 너무 고정한 느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요. 앞머리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90도 살짝 가지고 오셔서 모발에 흐름 주시고요. 그 라인 그대로 3패치해서 반만 꺾어서 모발에 결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훑었을 때 따라서 올라갈 수만 있으시도록 결의 흐름을 잡아주시는 거. 사선 파팅 그대로 잡으시고요. 앞선의 앞머리 라인 90도. 다시고 모발의 방향 앞으로 빼셔서 결 방향에 흐름을 주시면서요. 모발이 짧기 때문에 굳이 컬링을 안 잡으셔도 괜찮아요. 연출을 하실 때 짧은 앞머리는 결의 흐름을 잡아주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시고, 그 라인 그대로 따라서 상태만 살짝씩만 결 방향만 꼬랑지 않고 툭 하고 떨구셔서 결 방향만 흐름으로 주시면 나쁘지 않게 모발의 선에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선 파트 오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모발의 결 방향 잡아주시면서 흐름들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포인트를 가져갈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요. 컬러도 들어가 있죠? 가장 좋아요. 숨만 푹 컬이 쓰시면 딱히가 제일 예뻐요. 업스타일 했을 때 진짜 그래요. 근데 머리 시커멓고 숱도 없어. 꼭 그런 사람이 와서 따달래. 미치고 환장하죠. 네. 해치지 마세요. 안 돼요 한다기보다는 머리가 시커먼 사람 머리 따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여. 그냥 쪽머리 같아. 막 색상만 따지고 웃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가져오시면 되시고요. 가르마를 너무 올드하게 딱 떠놓으면 세미어클 때는 좀 NG죠. 나이가 들어 보여. 그래서 가르마를 약간 올빼미지만 옆가르마처럼 훑어서 가지고 오셔서 모발을 모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먹을 한 가운데 딱 올렸을 때, 항상 여기가 탑이죠.
딱 한 주먹 딱 올렸을 때 여기 잡히는 데가 딱 탑이에요. 여기를 놓치면 볼륨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엿가름을 잡으실 때 패스터를 잡아줄 건데. 자,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폭포 딱히라고 제가, 그쵸? 쓰리다 작품에 폭포 딱히라고 올려놨거든요. 딱히를 하면서 가닥가닥 한 줄 한 줄을 빼주시면 뭔가 이렇게 쫙 느낌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폭포 같다고, 폭포 딱히. 이거 진짜 잘 듣지 않아요? 우리 애들 병어리 딱히, 그쵸? 우리 애들이 와, 저한테 완전히 병어리 좀 해놓고가지고, 병어가 뭐야? 그리고 병어리가 뭐야? 그랬는데, 나아진 모양이 벼 이삭을 닮았다고, 초등학생이, 그죠? 초등학생이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게 이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포 딱히라고 제가 인터넷에 써보는데요. 그 폭포 딱히의 흐름을 가지고, 앞머리에 라인을 잡았다가 개를 가지고 업을 잡는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게 세미업이 만들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왜 헐리우드 스타들 보면 별것도 아닌데 머리 이리로꼬리 졸로꼬리 되게 예쁘죠? 뭔가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컬러 색깔 때문에 그래요. 완전 금발머리. 금발머리 연출을 해보면 되게 가볍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무거우니까 뭔가를 꽉꽉 잡아내시려면 이런 컬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외국인 머리는 이 컬을 안 잡아도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든 대로 오거든요. 우리 얘네들 뻗쳐 있죠. 얘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컬링들을 잡아주는 것도 기본 결의 정리 흐름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세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발을 가져올 건데요. 자, 모발을 따으려면 섹션을 떠야죠. 떠서 들어가는데 앞머리를 떠서 따봐야 느낌이 뭐 그치 않아요 할 때. 그래서 얘는 사각으로 딱히보다는 모발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살짝 엮어주듯이 들어갈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이드에서 1cm 가져오고요, 저쪽 바깥쪽에서 1cm를 갖고, 그래서 하나 갖고 가면 얘 여기다 갖다 놓고요, 또 하나 갖고 오면 이렇게 교차시켜요. 또 여기서 하나 갖고 가면 일로 갖고 오고요, 여기는 하나 갖고 와서 또 일로 갖고 와요. 그럼 뭔가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긴 하지만 뭐 엮이죠. 두 가닥으로 따주는 거예요. 실핀하나 딱 꽂으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닦는 게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집어 닦는 게 아니라 잘 보이시라고. 따르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발을 가지고 와서 포인트를 잡았죠? 그럼 움직이면 안 돼, 얘는. 그냥 그대로 보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모발을 가지고 와서 제가 누르고 있었던 곳에 또 갔죠? 그러면 이 모발을 여기다 이렇게 눌러줘야 돼. 보죠? 움직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사이드에 있는 모발을 가지고 와서 제가 엄지 누르고 있는 곳, 그곳에 또 가요.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안 돼. 두피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컬링 가지고 오셔서 그 사이에 손가락으로 눌러서 가져가시듯이 연결을 하시면 스타일링이 살짝 잡히시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따지는 느낌들이 보여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출이 들어가셨을 때 그 끝마름에다가는 수피를 하나만 살짝만 꽂아주시면, 우리가 웨이브 빨 주시잖아요. 이렇게 웨이브 주시고 옆가름마를 이렇게 흘러보면 이마를 걷어내시는 분이 훨씬 예쁘신 분들이 많아요. 스타일링 할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컬링 처리해주시고 약간의 세미업의 느낌으로 살짝 삐덕거 꽂아주시는 그 라인을 가지고도 연출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좋아지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두 가닥의 흐름을 가지고 캡처리만 살짝 해주시는 걸로 스타트를 잡아요. 제가 반머리를 할 때는 앞가름마로 반머리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일반인들? 거의 옆가름마잖아요. 그래서 이 탑 쪽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모발을 잡아서 스타트가 들어가야지. 아, 그럼 여기가 너무 길죠? 아무리 예쁘게 해도 늘어져요, 하실 때. 그래서 탑선을 잡고 그 다음에 똑같이 스타일링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잡아서 삥 꽂았던 데를 이렇게 갖고 와. 모발이 이만큼 이렇게 떠지죠? 내 마음대로 뜨세요. 모발의 양은. 그리고 3등분은 나눠요. 손가락으로. 이제 따요. 3등분으로. 자, 앞에 있는 라인 하나 딱히를. 모발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넣어주시고. 앞에 있는 라인을 항상 스타트로 세 개를 나누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 헤어라인에 있는 걸 항상 먼저 넘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셨을 때 모발의 흐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앞머리에서 앞머리 이렇게 떠있죠, 지금. 떠있는 애를 살짝 가져다가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럼 여기 딴 것처럼 거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살짝 합쳐주시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딱히 스타트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서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 자, 저 오른쪽에서 하나 닦고 왼쪽에서 하나 닦죠? 그러면 갖고 가야죠. 근데 폭포 닦이는 얘를 안 갖고 가고요. 얘 밑줄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요. 그래서 얘 밑에 있는 모발을 떠서 다른 애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빠지죠? 이게 폭포래.
이게 폭포래. 그래서 폭포딱지. 정신을 잠깐 놓으면 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머리를 다 풀어야 돼. 딱지는 정말 딱지 쓰면 딱지 손 제일 어려워요. 이거 한번 말려면 한 번 더. 자, 봐요. 오른쪽 하나 잘 빼요. 뒤통수가 남으니까 모발 뒤에 있는 거 그냥 살짝 떠다가 합쳐줄게요. 이거는 그냥 그냥 끌어타기 하시듯이 우리 원래 하는 딱지 디스코 딱지처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서 하나 가고 왼쪽에서 하나 갔어요. 그러면 한 방향 간 상태에서 또 와야 되죠? 얘 말고요. 얘 밑에다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두피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끌어당겨. 뭐 가져갈 거 빼고 다른 애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서 모발이 뽑아지면 폭포가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 잡히는 게 폭포딱기예요. 네,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해보세요. 아니, 보면 좋아. 이게 빨라요. 자, 다시 한 번요. 사이드에서 가져오신 모발을 잡아다가 얘 갈 때 얘는 이렇게 집어다가 합쳐주세요. 여기가 머리통이 비면 아니면 되거든요. 가져오고. 네. 갖고 왔죠? 왼쪽에서 하나 라인 가지고 왔죠? 가지고 오면 얘 가야 되죠? 얘 가슴에 밑으로 손을 이렇게 집어 넣으시고요. 여기 두피 있는 이 머리 있잖아요. 이 머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머리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볼 땐 참 쉬워. 그냥 한 번 해보면 도대체 뭘 갖고 가야 되는지 헷갈려서 못해요. 다시 한번 가져오시는 모발 잡아주시고 살짝 여기 있는 것도 가져오세요. 네. 두상의 2분의 1 포인트 선에서부터 움직이시면 돼요. 얘 갈 거예요. 가지 말고 손가락 이 밑으로 넣으시라고 그랬죠. 이 밑으로 딱 넣어서 여기 밑에 있는 머리를 이렇게 떠주는 거야. 길어 올려서 개를 잡아주시고 폭포가 여러 개가 나왔죠. 얘는 지금 웨이브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웨이브 들어가 있는 폭포잖아요. 머리를 매직으로 쫙쫙 펴. 그리고 딱 펴면 진짜 날이었어요. 이렇게 빠지는 게 빗자루처럼 되게 예뻐요. 폭포딱기는 가머리 하시면 연주회 같은 거 해놓으면 애들 반응 되게 좋아요. 신기하거든요. 딱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져오시고 물 다시 한번 넘길 건데요. 안 넘기고요. 소비는 애를 듬성 이렇게. 원래 가져가야 하는 애는 놔주고 원래 가져가야 하는 애 놔주고 그죠? 그 두피 안에 있는 애를 가지고 오셔서 따주는 거. 다시 한번 어디까지 가냐면요, 따트가 귀가 보이면 스톱하셔야 돼요. 도가시면 안 돼요. 귀가 딱 보이면 귀에서 스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져가는 거 빼고요,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끌어다가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걸 잡아주시고 띵기시면서 높이가 어딨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 더 가도 되겠어요? 그럼 지금 옆에 있어요. 그래서 흐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마무리. 안쪽에 있는 모발 가지고 오셔서 따오세요. 조금씩 폭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앞머리 하시듯이 귀 어딨니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귀가 조금 보이셔서 끝마름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빼주시고요. 여기서 한두 번만 따와주세요. 공구질 미리 묶으셔도 되는데요. 푸는 것도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따주세요. 끝마름 쭉 따세요. 따으시고, 따으시고, 피커를 이용하셔서요. 빠지지만 않게 잡아주세요. 쭉. 끝. 이렇게. 그죠? 연결되어 있는 선의 흐름을 따라서 폭포의 흐름을 폭포가 정리가 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앞머리의 라인이 살짝만 끌어당기셔서 약간의 옆가름만 우울백 분위기가 나시도록 가름만 너무 가름 마시고 연출을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올가을에는 앞가름마가 유행이래요. 진짜 어떡해. 손님들도 와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네요. 해주시고 내가 뭐 아니니까 한잔하는 거 해주세요. 저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줄 알아요. 거기서 기분이 상하면서 큰 얘기 들고 와요. 할 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모든 얘기를 아까만 좋아요. 어려 보여. 흥이 보이고 길면 길어 보이고 되게 루즈해 보이고 집에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한번 고민하죠. 그래요? 근데 그럼 언니가 알아서 해줄 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이긴 거예요. 런스타일링 하실 때 항상 손님하고 딱 그 상담에서 제압을 딱 하셔야 돼요. 하나는 제압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줘야지. 손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내가 디자인을 이 사람이 대답할까요? 그 다음에 뭐래요? 16,89 언니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걔 중에 1%만 여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긴 이렇게 해주시고요. 걔네는 너무 쉬워.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걔네는 너무 쉬워. 물어보시고. 근데 손님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쵸? 어떻게 손님
선생님, 저는 이제 처음에 스타일링을 정하셔야 할 때 대화가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물어보자. 좋아하는 스타일 있으세요? 저는 러블리를 좋아해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죠? 공주 같은 거 좋아해요. 뻗치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그러면 아, 손님은 얼굴이 이러니까 그런 스타일 괜찮겠네요. 손님은 이러니까.